작은 마을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집은 하얀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나 뭐 전화하려다 올게 엄마. 그려. 어미소와 견공풀이 그리고 아들 상길 씨와 백발의 어머니가 이 집의 가족입니다. 나무 찌개떡 전화로 많이 막 무겁게 전화하지 말고.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당부는 매일 똑같습니다. 농사를 해야 텃밭 농사가 전부. 겨울이라 품 팔러 다니는 일도 뚝 끊겼으니 일거리를 찾아 산으로 향합니다. 나무하러 맨날 맨날 가세요? 땔감을 모으는 일은 상길 씨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오늘 날이 제법 추운데도 나무하러 가신다네. 응? 날이 추운데도 나무하러 간대요. 비가 와도 가고 그냥 눈이 와도 간디 뭐. 이거 춥도 아니에요 이런 걸. 아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어머니의 당부를 뒤로하고 들어온 산속. 산짐승도 겨울잠을 자러 갔는지 숲속은 고요합니다. 겨우 내 아들은 산 곳곳에 흩어진 나무들을 지게로 저 나릅니다. 이런 날은 날도 흐릿한데 좀 쉬시지 그래요. 그럼 그리 더운데 이제 나는 보일러라 불었대거든. 그럼 이제 해가 굳어놔야 한다니 나는. 딴 사람 같이 심심하면 하루 한 번에 막 꼼짝 싫어져 놓으면 나는 기운이 없는데 한쪽으로 기회를 불러봐. 69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상길 씨. 큰 통나무를 몇 개씩이나 치고 경사진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낙엽이 쌓이고 얼어버린 산길. 아들의 뒤를 따르던 어머니의 걱정은 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 덕분에 화목 보일러를 떼는 상길 씨는 난방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나무상이야.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까진 온전히 등으로 나무를 져서 날라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가다야. 멀쩡히 넘어가지. 넘어가, 태풍이 불어서 넘어가 버리나. 벌목을 해둔 채 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나무들은 부지런한 이의 몫입니다. 우유 하나 드릴까요, 삼촌? 아니요, 가서 밥 먹어야지 뭐 그거 먹어야. 마실까 이거? 아, 접어요. 뛰어야죠. 겨우내 산을 오르내리며 흘린 땀과 시간. 상길 씨가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이 땔감입니다. 몇 시 됐어요? 지금 12시 되면 가야지. 12시 아직 안 됐어요. 11시 40분요. 40분.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꼽 시계가 울리거나 해가 질 때가 산을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맞은편 집에서 어머니 뭐라고 계실까요? 아들이 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가듯 어머니는 청소를 하십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틈만 나면 온 집안을 쓸고 닦습니다. 불크라 봐. 안 보여? 빛이라고 또 비누칠해서 깨끗이 빨고 그런 게 이렇게 깨끗해지. 빛이라 빤다고 이제 웃어 웃어. 깔끔한 성정으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14살에 시집이란 걸 와서 장정 90년의 세월이 그러했답니다. 우리 봉 이거 아니야? 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까마득한 옛날. 어머니는 191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그마치 100년하고도 4년을 살아오셨네요. 내가 이 집이요. 시대주요. 80여 년을 해로한 영감님은 10여 년 전 북망산천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영감 살아서는 영감님이 시대주 이제 돌아가신 게 내가. 실아의 아들 넷, 딸 둘을 두신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셋째 아들을 당신 품 안에 두셨습니다. 어머니 방과 아들 방이 나란히 붙은 집.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은 마루가 전부. 장관 왔는데? 장관 왔어. 가지가 없다니. 옷이 옷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거 왜 뭐를 문장구나 하면 옷이랑 것이랑 잊어버린 게 근데 그거 정신 있는 소리야. 요새 뭐 누가 옷 가져가는 사람 누가 있어서. 아이고. 어머니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아들의 방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내년이면 어느덧 70. 그 오랜 세월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상길 씨.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빈 지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언젠가 써먹어도 써먹어 이런 건. 이런 거 깽이 자리 같은 거. 부지런히 주워 나르다 보니 창고도 나무로 짓고 그 안도 온통 나무입니다. 오, 이거 다 삼촌이 산에서 해오셨어요? 다 전활로서 시계로 저그런 놈도 그래갖고 끊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겨우내 흘린 상길 씨의 노고가 창고 안 가득합니다. 온종일 아들만 기다린 백발의 어머니.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건 보일러의 불씨입니다. 아들은 불을 지피고 어머니는 말리고 늘 이런 식이죠. 아직 안 닿을 거예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 모자 벗어, 모자. 등으로 말아요. 요리 되어. 주름진 아들의 목덜미와 굽은 어깨는 나무를 저 나르느라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털이 헐거들어 비워야 진짜. 69의 아들을 어머니는 꼭 어린아이 돌보듯 바라보십니다. 아이고, 지가 주름지 않아도 없어. 거지겠는데. 기계다 깎고 얼마나 뒤꼭지가 이쁠 거야, 근데.
애틋한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져만 갑니다. 아들이 지켜내는 따뜻한 불씨는 꺼지는 날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걸음을 못 당기니 어떻게.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어머니의 일생도 10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 당한 뒤 걷는 건 예전만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두 식구의 살림은 온전히 어머니께서 하십니다. 낮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제 싸우면 그렇게까지 먹어야지. 아침에 밥 일찍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일찍하면 찔러서 시간 맞춰서 내가 밥 못 해준 대로. 14살에 시집이란 걸 왔다는 어머니의 주부 경력은 올해로 90년. 아이고 아이고. 단일을 나간 시어머니 대신 어린 맏며느린 코올리기 시동생들을 돌보며 야무지게 살림을 도맡아 했다죠. 그때 비하면 집안에서 사부작거리는 요즘의 살림살이는 참으로 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싹싹 닦으세요, 할머니? 응? 왜 이렇게 싹싹 닦으세요? 잘라도 문지 찡겨. 이거 문지 찡겨. 깨끗하잖아. 밤낮 닦아서 이렇게. 백발의 어머니는 살림을 하고 69 아들은 묵묵히 바깥 일을 합니다. 이 수레로 하루 세 번 아들은 보일러 불을 지핍니다. 어쩌나가 그냥 불을 현찰할 때 되게 방이 춥네 추워. 내가 뜨겁게 떼다가요. 불씨는 큰 문제 없어 배는데 요즘 들어 부쩍 보일러에서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이상하네. 밥 먹어. 좋아요, 식사 오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오늘도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아들은 어쩌면 복이 많은 건지 모릅니다. 온종일 산에서 나무를 쥐고 온 아들. 밥그릇은 크고 금방 지은 밥은 따뜻합니다. 그냥 냄비째 놓고 먹으라요. 그냥 비린 거 미끈미끈이니까. 아들을 위한 돼지고기와 당신을 위한 찬물. 어머니께서 끼니마다 밥상에 올리는 건 늘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라도 말아야 밥이 넘어간다는 104살의 어머니. 일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며 백발의 노모는 오늘도 아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돼지고기 안 드세요? 밑발이 안 깨면서 못 먹어. 소고기도 못 먹고 지랄이도 못 먹고 있다. 옛날 삼촌 밥 차례식이 힘들겠다. 내가 힘들겠다고요? 할머니가요. 힘들지. 그게 그전에는 이제 끊자 안 하더니 끊자를 한다는 게 밥도 해주기 싫고 그랬다고. 할머니가요? 힘들다 몇 마디 한 걸 아들은 그렇게 기억하나 봅니다. 어머니가 한 키워 다 가서 곡초 구엉댕이 따다 말란 게.
드런드런 이야기 나누며 쉬어도 좋으련만 뚝뚝한 아들은 일거리를 찾아 휑하니 집을 나섭니다. 끊자는 아니도 이제 자꾸 내가 아이고 못하겠다 네가 그거 반찬 내서 먹어라 그런 게 나보고 그거 보고 끊자한다고 말도 할지도 몰라 그게 저 밥 차려준 것을 내가 끊자하거니 이렇게 있날래도 성가스럽고 앉을래도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온게 애기 같아 애기 말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말도 할지 몰라 허세 할지도 몰라 연세가 있으시니 두 식구 살림살이도 줄였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삼기려고 밖으로 밖으로 이건 내 밖으로 네. 산길이 밖으로 누가 오면 이제 이거다 그 넣어놨다가 내놨다가 뒤놨다 생각하는 게 아들하고 나하고 군대에 갔던 몇 년을 빼면 어머니는 아들과 70여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얀 연기가 펄펄 피오르는 집 보나마나 상계신의 집입니다 아들은 수시로 보일러를 살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상길 씨의 성엔 차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방바닥도 펄펄 끓을 테고 어머니께선 또 한 소리 하실 겁니다. 상길아, 아, 불 좀 그만 떼. 불 그만 떼. 방이 더워서 어째서 막 난닝구, 여름 입는 난닝구를 다 입고 연기가 자꾸 난다. 불을 막 얼마나 대놨는가. 그러면서 당신께서도 아침 일과 다 끝내셨나요? 몇 해 전만 해도 어머니는 장도 직접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깥 출입은 엄두를 못 내십니다. 적기는 뭐 정량? 없겠어. 참 그것도 못해서 참말 정신. 짐. 후탕 깼어. 응. 그리고 또. 김. 김. 지역자야 여기 신화당 내비두고 이거 내비두고 쥐약을 사 그 배송. 그 모양을 다 다시 써야지 그러고. 아니 내비두. 쥐약 써야 한단 게. 아이 그. 오늘 심부름 품목은 단 세 개. 상길 씨가 장볼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중요하다고. 네가 머리가 안 들어. 한나 잊어버려. 자리가 오게. 누구부터 넣어야 할지 몰라야지. 아직까지 안. 어머니는 혼자 가는 아들의 심부름길이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못 걸어다니냐 그러지 할머니가? 90 장 103살이나 잡선 양반이 해외에서 와이까지 그러나 혼자서 몇 번 다니다 보니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끝내놓는다고? 이거는 하나만 사갖고? 이거는 보다 이놈을 사가야 하는 거 너무 많이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 그냥 사가야 하고 하나만 사가야 하고 자, 조금만 더 꺼려도 뭐 마트에서 사야 할 것 중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걱정인가요? 이럴 때를 대비해 단단히 챙겨온 게 있습니다.
못 담겠어. 못 담겠어.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앉아서 반찬을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탄가스. 이건 안 파냐? 부탄가스는 안 판가? 부탄가스는 안 팔아요, 이거?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의 장보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11,200원 나왔습니다. 11,200원? 쪽지에 적힌 것도 모두 샀지만 뭔가를 더 사볼까 둘러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허튼 돈을 쓰는 일도 없습니다. 상계 씨, 미련 없이 마트를 나섭니다. 그거 여놈을 두 개 살라다가 하나만 샀어. 그 여놈도 설에 충분히 먹어. 김이야? 이것도 응. 이제 폭내 이제 안 먹으면 내버려 오는 게. 요거는 쥐약 2천 원이야. 쥐약? 농약 사간 게 있다, 뭐? 담배 사지 못 자냐? 아니 요거 많이 사다 놔서 담배는 괜찮아. 거기서 밥도 그리고 잔도. 나무 먹을 게 갖다 준단 게 다. 나무 먹 갖다 줘. 어머니가 돈 준 놈 그거 총 요거까지 사고 나무 그거 나머지죠. 요 놈도 두고. 이따가 이제 누구 성수 주야여 누구 성수라도 찾아 누구라도 사라고. 그거 많이 하면 넌 또 어. 사가지? 어 많이 못해야만 주어. 조합에서 그거 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이거 이것이 필요한다고요. 이거 산 쪽지 거기서 물개 산 쪽지 이놈을 많이 못해서 갖다 주면 예. 또 물개를 또 주어 그냥 요놈 값을 그런 게 그러라고 대나 작년에도 그래서 몇 년 그런 게 이거 다 수학 못해놨지요. 심부름은 무사히 다녀온 아들. 그걸로도 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자꾸 이렇게 심부름을 신 게 이제 감미 이름도 알고 조합이 간 게 감미 그것도 있더라고 그래요. 그 봐라 이제 차차 자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어, 계속 시겠어 내가. 쫓겨서 돼지 머리 사오라고만 사오고 조구 새끼 조구 이제 사오라면 사오고 보일러 불씨 말고도 상기 씨가 챙기는 건 어미소와 강아지 풀입니다. 잘 먹어. 부지런히 꼴을 베어다 먹여도 사료값이 더 든다는 요즘 소를 키우는 일은 앞뒤 계산이 안 맞는 일입니다. 지금 새끼 뱄는데 들었는데 4월 달인가 5월 달에 나요. 아, 늘어났어. 이제 키워봐서 좀씩 보석에서 팔아버려요. 소 키워서 뭐 하시게요? 소 키워서요? 네. 반찬도 사 먹고 뭐 다 써지 옷도 사 입고 뭐 두었다가. 그 옛날 송아지를 키워 논 아홉 마지게 샀었다는 상길 씨는 넉넉지 못한 집안의 살림꾼이었습니다. 정성껏 소를 돌보는 지금도 어쩌면 그 마음일 테지요. 우리는 큰 개만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화초로 키우는 게 더 뭐 이거야. 예? 화초로 키우는 게 더야. 화초요? 어. 부자들이 큰 게 안 키우고 이런 놈을 역시로 키우는 게다고 한다는 게. 가끔은 이 녀석 덕분에 적적함을 달랠 때가 있습니다. 쪼꼬물을 다 깎았냐? 깎으면 안 돼요, 삼촌. 추워서. 너 똥꾸녕 여기 있잖아. 그런 게 똥싸게 깎아야 한다는 게.
나 이렇게 놔두든지. 청천벽력, 강아지 푸리의 마음이 꼭 그래 보입니다. 이런 데요. 대갈 방에 이렇게 잡고 있어봐. 평소 자신의 이발도 직접 한다는 상길 씨. 화초 같은 풀이라 할지라도 애견 센터는 언감생심. 간혹 털을 잘라주긴 했었지만 이런 민간 부위는 처음입니다. 요 놈을 비워버려야 하는데. 비워버린 게 그놈. 살점병입니까 싶어 무섭다. 살짝 그거 비워버리지 몰라 어떻게냐. 더럽게 똥도 막 처물려고 한 거죠. 그만. 됐잖아 이제. 그만이요. 어 됐어 이제. 죽이랑 싹싹 씻어가려는데. 이발을 해선지 손에서 풀려나선지 어쨌거나 풀이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 돌아서 보십시오. 100년을 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방. 유서 깊은 물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 옛날에 얼기빛도 있어요. 이거 참말로 오래 이거 시집오면서 해갖고 온 빛이요. 암기서도 암시라뇨? 요. 암기서 우연은 몇 걸음 못한 게 암시라 못한 게. 요 이렇게 뒤에를 안 보이면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 저 머리가 여기가 뜨뜻해 그잖아. 물을 발라서라도 그가 백곰이 들어붙어야지. 그전에는 까맣었어. 남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늙은 게로 더인 양반이게. 그러나 흐르는 세월이 어디 어머니의 머리에만 내렸을까요? 이렇게가 그거 여기 조금 안 접었어? 여기 봐라 니가 안 피가니 내가 어디 거울을 줘봐 거울을 빈 경우를 그렇게 보면 아, 남의 일을 그렇게 보면 아니 거울을 주라고 여놈을 결혼 한번 못해본 노총각 아들의 나이도 내년이면 70입니다 별로 안 오였니? 원래 안 빈 게 그냥 이렇게 요. 뒤에다 대고 이렇게 아, 이게 예 안 가고 여가 여 머리 나온 것도 다 보이고 그러잖아. 오, 그거 형의 시가가 다 가세로 시가 막 확장해 보이고. 그렇게 보라고. 어. 여그가 대나 비나 다 대나만하지 뭐. 비가 어. 한 치 정도 된 만 치. 어. 한 치 정도 돼. 어. 만 치 정도. 여가. 그게. 여가 요렇게. 그게 한치 정도, 한치 정도.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한순간입니다. 하얘지려고 다 빠진 게, 그가 머리가 빠진 만자. 저리도 막, 화나서 겁나고 와요. 아, 그렇게도 안 했나? 겁나 왜 후회하셨다. 할머니, 네? 삼촌도 이제 할아버지 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다 되면 할아버지지 자 69이나 된 게로 그 체력 내가 체력 자꾸 체력하죠 이 바지를 왜 이렇게 얇게 입냐 아니요 저 입었어 근데 보일라 불할 때야 근데 여러분 강목으로 됐는가 불똥 떨어지도 잘 않던데 저 입었던 게 입었다 소음 드는 놈 안 입었구만. 이게 두 개를 껴 입지 말고 소음 드는 그 속에 그 시퍼런 거 드는 그 놈. 어, 이것도 소음 들었던 게. 어머니는 일평생 이 아기 같은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십니다. 그날 오후 상계신의 집으로 가는 길목
고인 물로 목을 축이던 녀석이 놀라서 주랭랑을 칩니다. 산으로 가는가 싶더니 뜻밖에도 상길씨의 나무창고로 숨어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길씨도 장작을 챙기러 창고로 갑니다. 집 속에 몸을 숨겼지만 창고 주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줄 하나를 챙겨든 상길씨. 저구리, 저 선도구리. 그가 너구리에게 다가갑니다. 창고 주인과 맞닥뜨린 너구린 집더미 속으로 아예 숨어버립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때려잡으면 안 되지. 그냥 놔둬야지. 먹이라도 챙겨줄 요량이었는데. 그러면 그런대로 상계신 무심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집으로 넘어가 처음 봤네. 집으로 들어오는데 때려잡으면 쓰가디. 들은 꽁꽁 얼어붙고 날은 춥고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겨울은 녹록한 계절이 아닙니다. 산노구리가 다지면 허청으로 왔어. 추운 게 또 왔구만. 또 왔어? 어, 그래가지고 지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내비둬. 그래가지고 너를 이렇게 박았는데 그가 가만 찡해갖고 있구만. 내비둬라. 그 산에서 내려온 짐승 때리지게 못 써지. 그럼 못 써. 거짓말 하지마. 새낀 같다. 그치. 겨울에는 뭐 먹고 산가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갖다 써줘. 두어 달 뒤엔 어미가 되는 외양간의 소는 한겨울에도 먹을거리 걱정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뿐인가요? 시원한 겨울 무껍질은 간식입니다. 줌잎파리 먹으란 거? 이따 먹을 터지 배고프면. 소를 챙겨주고 나니 상계 씨의 마음은 나무 창고 안으로 숨어든 너구리에게 가닿습니다. 녀석은 아직 그대로 있을까요? 여기 올라왔고. 이거 봐. 고리 들어. 그거가 따스운 게 고리 들어. 이럴 땐 자리를 피해줘야겠죠? 잠시 후. 사람을 피해 숨었던 너구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찾아듭니다. 그날 오후 파란 지붕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잡을만 해갖고 이제 얘기를 이거를 꼬매고 이렇게 뒤져봐야지. 그거 똑같지요. 어머니께서 이불 호청을 꿰매실 참입니다. 살림은 물론 웬만한 건 당신 손으로 직접 하시는 104세의 어머니. 이렇게 못 끼어. 야, 안 돼. 잘 못 끼어. 검은실은 못 끼어. 흰실은 게 끼지. 검은실은 더 못 끼어. 그러면 독백으로 써오고 끼야지. 돋보기가 있냐? 돋보기가 없어도 어머니는 바느질을 해나가십니다. 104세란 연세가 믿기지 않습니다. 두문두문이요. 그래갖고 오면 접으면 되지.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그것을 네가 상관 안 해도요. 상계 씨가 입으로 바느질을 할 즈음 지척에 사는 둘째 며느리가 왔습니다. 입을 꾸며시여? 그놈 왜 그렇게 꾸며시여 어머니는? 어 뒤집어? 요 놈은 이제 양쪽 건드려 뒤집었는데 여기를 꼬매갖고 발을 끼고 안 깨져? 아, 안 깨져. 독백이는 여기 파는 데 없지? 응? 내가 가서 맞춰야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오래 산다고. 얼른 끼라. 좀 두면 두고는 부탁 잘 끼는데. 군수만 노는 69 아들에게 실과 바늘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웬걸? 바늘기 근처엔 가지도 못합니다. 나 저 캄캄해서 비야지 나는. 어머니야 나보다도 좀 나보다도 더 먹게 캄캄해서 안 된다 그래. 어쩐 되는데 비라고만 나보다도 더 먹게 아닌데 내가 배워줄게. 나도 잘 또 못 끼네. 예? 나도 잘 안 보여. 끼었어요? 그 나보다 잘 좀 뭐 더 쭉 빼야 여놈은. 너 얼마나 너무 길어. 저 넘어가 봤어요. 너무 길게만 시집을 멀리 간다고도 맞지. 그게 멀리 간다. 그 넘어가 이제 맞춰갖고 헐맸지 아직 그래서. 요거 안 꼬맸지 않아 아주 다. 이제. 피해나앉아 피해앉아 피어 그러면 이렇게 피하지. 이렇게 둘러앉아 이불 호청을 꿰매는 일도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시집 가려고 날 받아놓은 사람들 넘어져서 꿰며 그렇게 넘어져서 끼르면 팔자 좋은 사람 팔자 좋은 사람 캐려서 이게 한쪽만 하고 한 저쪽은 빈 것이구만. 안 맞춰 봐라. 자 이제 가지고 나 혼자 없게. 여기는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한다고? 나는 안 아파져. 다 둘러서는 놈. 아니야. 호창이지, 호창. 접어야지. 접고 그 한쪽에서 이제 꼬매고. 알았어, 가만있어. 참말로. 하주 선생이, 선생. 선생이. 거기든지 선생이 하면 지가 선생으로 돌라게. 선생으로 선생이라고? 저기 한단지. 눈이 어두운 게 그냥 무엇이든지. 저거가 있는가? 내가 써둔 거 있는가? 여기 있어? 바늘 큰 놈 있어요. 내가 사다 놓은 놈도 있었는데 있는가 모르겠다. 못 봐요. 바늘 필요 없어. 이렇게 큰 놈도 잘 안 돼. 일거리를 보면 상계 씨는 앞뒤 가리지 않고 거들기부터 합니다. 나도 길꽃 같은 거 양발 터지면 달라고 사다 놓았는데 여기 있구만 큰 놈은. 더러는 칭찬보다 퉁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잔이 크잖아. 여러 놈을 써야지. 그 바늘 입을 꼬맨 바늘 아닌가만. 아이고 어디 그런 것 같고 반 이놈도 커서 무슨 큰 놈 보신다고 한 게 일곱 갖고 쓰지 어디 그 바느질 바느질이냐 어디 그 푸대 뭐, 푸대 꼬맨 바늘인가만. 푸대 꼬매는 바늘이구만. 아니 여러 대 넌 여기서 끼는 게로 그래지 저것다가 끼갖고 이렇게 아니 입이지 마라 꼬매는 거요. 왜 바느질은 사람한테 입이려고 그래요. 그거 바느질 바느질이냐 자꾸 입이 싸. 이것도 다 내가 샀는데 장에서. 오래 봐온 어머니도 형수도 이럴 땐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 결혼해갖고 와갖고요. 네. 안 그랬어요. 두 번째 희가 왔는데 사람이 확 달라졌더라고. 검은 소리를 자꾸 했었는 거야. 그 안에는 그게 안 했다 안 했고는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지원해갖고 군대도 갔다지 않아요.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얻어 맞았어 갖고는 그렇게. 지원해갖고 왔다고 더 얻어 맞았대. 옛날에 군대 가서 맞아갖고 겁나게 피를 막 쏟았대요. 쏟아놓고. 자다가 이제 잠을 써갖고 일어났던 게 비오 그랬던가 일어나 본 게 피가 막 내가 어머니 보던 바느질을 더 묻었네. 피를 겁나게 쏟아 일어나갖고 본 게 피가 예리들이야 예리. 요 놈은 맹지를 요리 후하라고 두 번도 쪼까 안 맞던 거 아니지.
그렇게 호흡은 소 먹어 집게 팔 꺼맨 게로 힘들지. 아마 또 말어. 천성이 착하고 우직한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냈던 건 군대에 간 몇 년이 전부였습니다. 원망이라면 엄한 시절을 탓해야 할까요?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고 아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까맣게 탄 가슴으로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의 곁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아무 소원도 없죠. 그냥 삼길이만 좋게 어린 정신이 돌아와서 아주 엄한 소리 안 하고 거시기 말아. 그러면 좋겠어. 일도 인간이고 깨끗이만 좀 하면 괜찮겠어. 5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생각하면 아깝기만 한 내 아들. 사고 이후 지금껏 아들의 바람막이가 돼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어떤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취약한 거 먼저. 여기 알밤. 16kg 가정한 거 돈 안 받았다 그거요. 그 전에 그거 써놓은 거요. 알밤값. 집밤. 그거는 옷이야 옷 전보다 내야 옷. 부지런해서 일부러 찾는다는 일꾼. 그러나 가끔은 품삯을 못 받는 일도 허다해서 속상할 때가 많답니다. 그는 낡은 상자에도 열쇠를 달았습니다. 저거 열쇠를 이용해 갖고 여기로 못을 빼야요. 그래갖고 문이 없음. 잔스 10원짜리 그러고. 한 움큼 모아둔 오래된 동전들. 누군가에겐 낡고 보잘것 없는 것들도 상기신 아끼고 모아둡니다. 이제 뭐 이거 모아가지고 뭐 하시게요? 담배도 다 먹고. 근데 이런 거 갖고는 이제 담배도 못 써. 담배. 그래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갖고 다니냐 사실. 요것도 뭐 100원 저 100원짜리. 요것도 2,000원 가져야 담배 안 갚아요. 한 달 그의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30,000원은 공과금으로 다 나갑니다. 생활비는 어머니 이름으로 나오는 얼마의 연금으로 충당하죠.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는 습관은 그래서입니다. 컵도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7,000원을 주고 산 톱은 그의 봄을 이룹니다. 젊은 전 거기서 산 거예요. 요것도 하다 내가 써. 이 톱으로 땔감을 구할 수 있어서입니다. 요쪽 저쪽을 잘 실어야 해요. 요거를 산에다가 놔두면 나시고 보이고 놔두면 안 비거든. 그러면 잘 구해야 좋다고 갖고 와야 되겠는 게 또. 한참 물건을 보여주던 상길 씨가 제작진의 발을 봤습니다. 양발 없어요? 있어요. 양발 없으면 심든지. 아이 그놈 아니라요. 연화를 심던지. 양발. 연화를 신어. 이름 신어시라는 게 양발.
발시는 게. 물에 젖은 양말을 잠시 벗어두었는데. 고맙습니다. 상해 씨는 줄곧 신경이 쓰였던가 봅니다. 자신을 위해선 못 하나 아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듯 마음이 넉넉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상계 씨. 낡은 비밀 상자와 귀한 톱이 있는 방에 다시 열쇠가 채워집니다. 발길은 근처 사는 형님네로 향합니다. 밥 달라 부르는 소리가 우사 밖까지 들리나요? 형님은 얼마 전 척추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습니다. 생기신 틈틈이 형님네 우사에 들러 소들을 챙깁니다. 가만있어, 왜 이러냐. 상계 씨가 먹이를 챙겨주면서 형님 네 소들은 예전보다 사료를 더 먹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때는 조종을 못이어 어떤 때는 일찍 입나서 죽고 어떤 때는 건성으로 그래서 챙겨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 그 양반 형수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요 가열사리를 주지 마야 하는데 그거다 줬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주면서 나보고 잘못 줬다고. 이걸 줘야 돼. 이 예미도 요거 주고. 그걸 가르사를 주지 말고 이 사료만 줘야 돼. 그거만 줬어 계속. 왜냐 오늘 가르사를 있구만. 그리고 저 사료를 막 가리만 팍팍 떼었구만. 절반절반 떼어. 아 그 모르는 소리 하지도마. 그 돈이 더 들어간 거고 그 새끼 먹은 것들은 가르사료만 먹여야 돼. 삼촌같이 그 더러운 거지 사료면 막 새끼 못 나 속에서. 아니 저것이 이제 새끼 났은 게도 속이 빈 게로 그래서 덩어리 비긴. 그래도 이렇게 마음 좋은 시동생이 어디 흔한가요? 소아한테는 막 너무 더 다정하게 사람보다 더 다정하게. 한길의 삼촌이요? 예, 짐승한테는 막 그렇죠. 초 저기도. 장길 씨가 보물 1호, 톱이 든 자루를 듭니다. 나무를 하러 갈 참입니다. 얼마 전부터 그에겐 마음 맞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나 어제 그 요놈 내놨잖아요, 그요. 어제 마른 거 갖다 왔네? 잘라버렸어요? 잘라놨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잘라놓은 거. 얘는 저였다는 거. 마른 거 많구나. 태풍에 버려서 넘어가고 이렇게 큰 놈도 죽었다고. 그니까요. 그 미끄러워서 못 가요. 아니요, 아저씨가 괜찮은데. 아니, 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큰일 나.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아. 대처에 나가 살던 청년은 얼마 전 다리를 다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촌 같고 아버지 같은 상계실 따라 나무를 하러 다닙니다. 날 투가면 폭신폭신하니 좋은데 땡땡 얼어놓은 게 미끄럽구만. 잔가지들을 쳐내는 상계 씨. 산속에서 걷기 불편해하는 청년을 위해 길을 내는 중입니다. 대화 나눌 사람도 없이 늘 혼자서 나무를 하던 상계 씨. 혼자보다 둘이 좋고 무엇보다 적적하지 않아 더 좋습니다. 삼촌, 좀 쉬셔요. 물 좀 드시고. 네? 빨리 일로 오셔요. 물 가져왔으니까. 아들 같고 조카 같은 청년. 마음씀이 고맙습니다.
울긴 죽여. 아휴, 힘드시겠네. 추운 겨울에도 나무라다 보면 땀이 난다는 상길 씨. 커다란 자루 속에 물 한 병 챙길 줄 모릅니다. 온통 나무 생각뿐이죠. 아따, 여보, 야. 찌어버렸다, 야. 껍덕 벗어졌는가 봐요. 어, 벗어져 버릴 거예요. 다 찌어버렸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놈이 다 오더락, 여기까지 다 오더락 둥글려야지. 그 흔한 휴대전화도 시간을 가늠할 시계도 없는 상길 씨. 한번 산에 오면 해가 질 때까지 나무를 져 나릅니다. 행여 산에서 다치지 않았을까, 들짐승을 만나진 않았을까, 어머니는 온종일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거. 어. 나무 오고 있냐? 어. 왜 안 춥까지 오늘 안 춥냐? 어? 안 추워? 저, 나무 안에 추울까지 그랬단 말이. 어디 가지 말고 밥 먹어. 시계보다 정확하다는 배꼽 시계. 새끼 뱀 어미소도 상계 씨만 기다린 모양입니다. 담뿍 담은 사료의 주인은 그러나 따로 있습니다. 아, 이제 저거 봐, 일성계로 조금 주워봐야지. 산에 없어 왔어요. 나무 창고 안에 너구린 아직 그대로 있을까요? 대추는 막 뜯어먹는 것만 없구만. 너구린 이제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 자올라 자올라. 피하지도 고프지. 그런 게 괴롭다고 하면서 장갑이야. 운이 좋은 너구리, 더없이 다정한 이를 만났습니다. 겨울밤, 텔레비전을 보는 건 어머니와 아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104세의 어머니 방에 들어서면 은근한 잔향이 코끝에 먼저 와 닿습니다. 냄새 날까 싶어서. 냄새 안 나요, 할머니. 진짜로 참말로 나 안 난다고 말을 해보라고. 네, 진짜 참말로 안 나요. 진짜로요. 아니, 진짜로 안 나요. 삼촌한테 물어볼까요? 네. 삼촌, 어?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나죠? 어. 아따, 덥다. 어. 아이고. 술 이제 그만 때라. 자다가도 그만 넣어. 이제 그렇게 반스만 입고 자는 거 아니오. 파자마를 입고 자야지. 아, 벗었다 입었다. 요 놈도 벗어야지. 아니 또 파자마 입어서 또 벗어놨다가 또 입어야지, 끼야지. 그냥 아, 귀찮아서 파자마는 잘 안 입어. 아이, 야, 이왕이면 애기 내로, 예? 애기 내로, 애기 내로 추스러운 게. 그런 건 지가 알아서 야는데. 예. 내가 난 자식이라도 이부도 내 같은 거 그렇게까지 허가해. 아기 같은 아들이 어느덧 69. 향을 피우는 노모가 나이 드는 게 겁나는 건 다 아들 때문입니다. 최보람이 예. 늙더라고 뭐더라고 장계도 한 거 없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장계 왜 한 거? 혹시 이쁘단 게? 마늘에 이뻐? 그 양반 마늘아? 포동포동 이뻐 혹시. 네가 장계란 간 게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이가지 장계란 거? 어머니가 부부의 연을 맺어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긴가? 뭘? 최보람이 박씨가? 아, 저런데 나와서 일을 안 해요. 야, 뭐냐. 집에서 살림이야.
오래 함께 살아온 어머니는 아들의 속마음을 훤히 읽어냅니다. 장가 가고 싶으냐? 아이, 나 안 가고 싶어. 왜? 예. 그러니까 팔자신 넘어가면 내가 후딱 죽고 벗어, 차라리. 내가 벌어 줄라면 힘들고 골병 반전 들었는데 봐. 짝없이 늙어버린 아들. 그 외로움에 보듬으며 어머니는 70여 년을 아들과 함께했습니다. 너 그럼 자러 갈게, 엄마. 자다가 불 떼지 마라. 어머니와의 실랑이가 하루 이틀인가요. 아들은 보일러로 향합니다. 근데 너희 할랑가 한 토막을 다 탔는데 그렇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다 탔잖아요. 이거 한 토막을 됐는데 왜야지 꺼져버렸는데 이거 바다가다가 이렇게 타버렸는데. 사실 혼자라면 이렇게 불을 열심히 뗄 이유도 없겠죠. 상계씨가 무더니도 장작을 떼는 건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요? 아, 더 많이 놔야 하는데 뜨겁다고 한 대로 어머니가 뜨겁다고 한 대로. 백발의 어머니 곁에서 오늘도 아들은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켜냅니다. 펄펄 내리는 눈이 들을 덮고 풍경을 바꿉니다. 쓸어도 쓸어도 눈은 그칠 줄 모릅니다. 내 집 마당에서부터 쓸어오더니 이참에 아예 큰 길에 눈까지 다 치고 새립니다. 눈 속으로 드러난 이 길을 따라 어쩌면 반가운이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에, 누구세요? 뭐 작은 아빠야? 대초에 나가 사는 넷째 아들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소개를 해야지. 동생 하는 거? 네, 형님, 형님 오래간만이요. 들어가. 들어가고. 야, 그래. 아니 그게 오든 못든.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니 얼마나 좋아. 그게 오래 사는 게 이런 좋은 꼴도 안 보냐. 그게 나 때문에 그게 좀 또 누구 성수도 참 거지겁고. 이제 예순 사는 게 앞으로도 한참 남았는데 뭐. 예순 하나. 예순 하나냐? 한갑이네. 한갑이지 오래. 참대. 예순 하나요? 오래 한갑. 명절 전에 먼저 인사를 왔다는 넷째 아들. 뚝딱 끓여낸 형수님표 삼계탕이 상위에 오릅니다. 말보다는 손길이 더 다정한 아들. 어떤 때는 이제 돼지고기 이거는 이제 안 먹고 그러면 따로 찬물에다 말아 먹고 좀 많이 드려. 내가 속이 안 좋던 거야. 그래서 나보고 돼지고기 해주고 나는 안 먹은 게 속으로는 속이 안 좋대. 말은 뭐 태우나 뭐 속은 안 좋지. 그럼 당연히 인정은 인정할 만한데 내가 이런 고기 같은 거 못 사줘. 그래갖고 인정머리가 없디하다고. 돈은 안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지. 돈은 그러지. 아니. 돈은 나 햇병대병 쓰는 사람 아니야. 동생까지 찾아와 따뜻하던 그날 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은 꼭 이럴 때 찾아옵니다. 어젯밤에 넣어뒀던 장작은 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보일러가 꺼진 지난 밤은 춥고 길었습니다. 고장났어요. 이장은 안 났는데 이제 저거를. 화목 보일러를 설치한 뒤 상기 씨는 정말 열심히 장작을 뗐습니다. 조카에게 부탁해 연통까지 일부러 큼직한 걸로 바꿨죠. 그런데 그 연통이 지금 먹통이 됐습니다. 그거 코드 꽂으면 안 되는데. 어제 그게 왔고 이거 전기 다 나가버렸잖아. 그 지금 저 전기 보일러 저거 뜨잖아. 왜 나무를 이렇게 막 넣어놓고 이거 빼면 안 된다니까. 문제가 생겨도 뭔가 단단히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도 맞는 거야. 급기야 보일러 기술자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지금 연통이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이 지금 이게 전부 다 흘러 내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나오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아이고 폭풍이 단게. 그냥 먹고 빼야지. 몰라 폭풍이 죽었어. 기술자들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 끊긴 것을 털어내야지. 자주 털어내야지. 이게 나무 보일러는 털어내야 되는데 안 털어내고 계속 불만 빼니까 이제 문제가 붙은 거야. 문제 났네 이거. 상길 씨 정말 폭폭해집니다. 저 위에는 찼다고 보는 거예요. 저 위에 토 연돌이 찼다고 크니. 이렇게 물이 나오니 이게 죽었냐고. 네? 다 막혔네 이것도. 열심히 불만 뗀 결과가 불러온 뜻밖의 상황. 연통은 이미 수습 불가. 결국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동생이 있어 일이 좀 수월합니다. 아이고 무거운데. 아이고 무거워. 아이씨 옷 다 버렸어요. 그거 너무 길어. 그전에는 3년 동안 요놈을 썼는데 이상하게 더 땡겨 그런 거. 저것이 너무나 큰 게 그런 거. 아 커서 그래요. 그리고 먼저는 이렇게 사각진 놈으로 됐거든. 이게 이거는 저쪽에 물 흘러내려가게 해놨잖아. 물로 흘러내려가면 위에 저 끓음이 안 차.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불을 너무 열심히 떼서라니. 상계 씨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안 좋아. 조금 잘랐으면. 남의 공도 몰라주고 꽉 막혀버린 연통. 꽉 막혔던 상계 씨의 속도 이제야 뻥 뚫립니다. 기가 막히나 하네 여기. 이제 상기 씨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나무들. 69 천하장사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다니까. 이건 저기도 아니여. 이따만 잘게 빠게. 나무도 막 이렇게 컸는 막. 상길 씨가 도끼질을 한 건 괜한 힘자랑이 아닙니다. 보일러를 떼지 못하는 사이 방은 보나마나 냉골이었을 겁니다. 방 아주 따서 방 따섭지? 방 안 따서. 방 말이야 방 안 따섭냐고. 아이 춥다. 아이 춥지 춥어. 이거 못 따볼까. 뒷장 들어버렸다. 보일러 불이 사그라들자 모자 사이를 오가던 신랑이도 없습니다. 춥구만. 늘 덥다며 옷을 벗던 어머니가 오늘은 겉옷을 껴입습니다. 상계 씨가 다시 보일러 불을 지핍니다. 뜨거우면은 우통이라도 벗지면은. 기운 없는 어머니를 보는 일보다 차라리 불 좀 그만 떼라는 타박을 듣는 게 아들은 마음 편합니다.
며칠 뒤 어머니 호출을 받고 며느리가 왔습니다. 기부시고 아 겁나 있어? 아이 까졌네. 식사하셨어? 어머니 통장 줘요. 가서 정리해갖고 찾아주시고. 바깥 출입이 힘들어지면서 며느리를 찾는 일이 하나도 늘어가는 어머니. 아들은 은행 일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거지기 통장이 어떻게 거지거는가 그 뒤처리는 좋게 해주라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오라고. 그래요, 내가 찾아다 드릴게요, 어머니. 아이고. 옷이랑 싹 갈아입으셔, 삼촌. 아직 안 갈아입어도 돼요. 우아하게만 이제. 에? 우아하게만 갈아입으면 된 게. 아니 여기 지고 바지 여기 내가 사다 주는 그런 바지 입으라고. 어 수고. 예. 옷털이만 저기 오고. 형수와 은행에 가야 하는 상길 씨. 촬영 이후 처음 옷도 갈아입고 장볼 준비도 해서 나갑니다. 갖고 가냐? 얼마나? 5만 원짜리 바꿔려고 갖고 간대. 그거 왜 5만 원짜리 갖고 가? 그냥 갖고 가면 돈 없어져. 그러면 어머니에게 잔돈 있어? 아이 2만 원만 갖고 가. 그러면 요놈은 갖고 있고? 없어. 어? 아, 그런 게 갖고 있고 2만 원만 줘. 그러면 그래요. 어머니가 2만 원만 줘. 2만 원만 갖고 와서 여기다 놔뒀다가 이제 여기 넣어놔서 여기다 넣어놔. 그 전력에서 써야지. 막 갖다가 한 번 써버리면 사료 한 푼에 써먹고 힘들어내도 너무 돈 벌어먹으려고 해. 성수가 그렇게 해준 거야. 돈 몇만 원도 크게 보고 아끼는 습관은 모자가 꼭 닮았습니다. 지게 대신 배낭을 메고 나선 게 새 모자, 새 바지가 햇빛에 번쩍번쩍합니다. 오늘 삼촌 멋쟁이 같아요. 내가 코로나 멋쟁이 아니거든. 원래는 내가 원래는 택시 운전지를 배워왔어야 하는데 그냥 총가에서만 이런 일만 이렇게 해왔던데. 젊은 날 그도 한때는 어디든 자유롭게 가는 멋진 상상을 했었나 봅니다. 나와요. 갈라면. 그런데 이 멋쟁이 패션에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삼촌, 뭔 장화를 신어? 없어, 신발이. 신발이 없단 게. 단화밖에 없는데 단화를 그거 같다고 단화 신어? 운동화 요거 들어가나? 여기도. 정수야. 그거, 아니, 정수야가 아니야. 우직하게 나무를 저 나르고 이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12폭 착한 오지랖. 그러나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못하는 욕심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멋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보자, 그 이쁘구만. 내가 사다 줄게. 왜 내야 그놈만 보디어. 그놈이 낡았어도 그놈도 헌놈은 아닌데 여기가 볼 데가 없잖아, 여기가. 동그라워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새놈은 새놈인데 본때가 그놈만 보더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꼬매면 되지. 다 이래는 쓰고 가. 다섯 개 넣은데. 모자를 너무나 머리가 썼다마. 자, 여기 가방에다가. 운동화 그거 맞네. 떡 먹고 와. 잘 안 씻고. 그 오니가 발이 거창이 커. 때론 다정하고 때론 투닥거리며 오누이 같은 형수와 시동생. 이름만큼 순한 형수,
순덕 씨에게 어머니는 아들의 내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글쎄,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고마워. 다음 달 거가. 거기서 어머니께서 3만 원 빼갖고. 한말제 씨 공장에서 빼요? 네, 빼갖고 그거다. 아니 저기서 들어온 거 있나 봐. 들어온 거는 생계비 노령연금 이런 거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예? 네? 자 알았어요? 근데 몰라? 저 그식이 저 대학보다 통장 없던서 어머니가 갖고 있다나. 삼촌 앞으로 통장이 있는데. 삼촌은 전기세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야 돼. 아니 이제 아직까지 계시는 이제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없으면 나보고 내라고. 나중에 이제 삼촌이 내야 돼. 네. 그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든 훈수 잘 놓고 빠꼬만 상기 씨도 당초 은행 일은 까막눈입니다. 돈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 그 지금 얼마 남았나? 아빠 얼마? 여기 와 수가 있어야지. 이거 3만 원 이거. 큰 돈은 이거 안 들어 있구만. 큰 돈은 없어. 그게 전기세 빠져나간 거야 이게. 이거 빠져나가서 여기다 이제 요거 남은 거야 이게. 3만 원. 7만 원. 이제 알았지? 나 다 잘 자세하니. 몰라? 자 몰라. 가요. 69년을 모르고 살아온 일. 이제라도 하나씩 가르치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장길 씨가 요란스럽게 보자기를 날리며 갑니다. 가만있어봐. 이렇게 세워야 돼. 한순! 그게 짬내야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는 길. 오늘도 형수님이 뒷단속을 합니다. 이걸 잡아야 한대. 자. 단단히 덮은 보자기 속엔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찹쌀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께서 찾으시던 단골 방앗간을 형수와 시동생이 찾았습니다. 떡배로 왔어요, 요 찰떡. 예. 어, 콩도 볶아서 좀 해주고, 콩고만 해주고. 찰떡 피가 콩, 쨈아 콩. 아, 이게 지금 찹쌀이다고? 응. 찹쌀. 콩, 다 익어가. 아, 콩가루도 가실라고? 응. 예, 알았어요. 며칠 뒤면 명절. 쌀을 보내신 어머니는 그날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인절미의 고소한 맛 속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늘 떨어야 해? 내가 떨어야 콩의 잡내를 없애고 고소한 맛을 더하는 데는 마늘과 생강만한 게 없답니다. 마늘 조금만 더. 아니 마늘 좀 많이 넣으세요. 이제 담가야지. 다 넣으셨지? 진짜 맛있어. 갑질라요? 갑자봐? 신기하네요. 삼촌, 열로 와봐. 그 아이 생강을 안 먹어도 돼. 국적 떡으로 해서 먹어야 돼. 갑자봐. 밥 먹으라 해놓으면 기다릴 때 맛있지.
어머니의 명절 심부름을 무사히 마치고 아들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콩고물이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 아들은 또 뭔가를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다 도와요. 다 도와요. 구성하고. 아, 근데 지질로 다 누르죠, 그게 다. 네, 그렇고요. 그걸 이제 와, 벌써 여기다 서박이요. 여기 묻은 게, 묻은 거. 그게 손으로 이렇게 운대라고 좀. 아, 또, 나 근데 이것이나 들었어요, 이거. 아이 나 소박 빌라고 거드는 아들과 성가신 어머니.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발이 맞는 걸 보면 함께 오래 살아선가 봅니다. 그거 쳐놓은 게 얼마 안 되네. 쌀은 어머니가 이거 다 소박 빌라는 게 쌀은 이게 거지겠는데. 어머니 혼자서 혼이라고 그래? 그냥 또 꼭 것이고 또 것이고 달랑달랑 밖에 쩔었게 어머니가 저기 무쳐 고물 밥 버무려 먹어도 좋아 밥 위에 먹어도 떡 만드는 날의 진짜 일손은 누가 뭐래도 40년을 봐온 며느리입니다. 상계 씨는 참견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느려볼 것 같으면 콩고물로 여기다 헛쳐. 요 삼촌 잡숴봐 또. 아니, 또 이것이 먹어봐야지. 젓가락으로 물 또. 삼촌이 힘들었어. 떡헌이라고 갖고 다니느라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나무 보동은 심 안 될 때. 나무는 큰 거 메고 다니는데 이까진 거 뭐 지금 저긴다고. 하나 따서 먹어라. 떡 만드는 날이면 손과 입이 바쁘던 어린 자식들. 뚝뚝했어도 평생에 그늘이던 영감님. 새록새록 그리운 날들이 떠오릅니다. 멋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고 새알심에 죽도 어머니가 가창이 있어서 없이 살아 옛날에 어떻게 끼리 놓지 형 유가 정과 양 약과 다 했어 지방 사람들 정과 될지 모르고 유가 될지 모르고 다 강정도 막 겁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오늘은 왜 많이 안 하세요? 많이요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를 틀어. 그 과일도 차고 깎아잡고. 짱짱하던 젊은 날을 지나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어머니. 총총 찍어서 먹어. 늙어서 심할 보성 젊었을 때 깃발 날렸는데 늙어서 지었다고. 꼭 찍어서 먹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젊은 사람으로 못 가고 젊은 사람들 죽에 못 가고 이제 마음으로 그러지만은 부모께 그냥 모시고 그 살아야지 뭐 어떻게요? 삼촌이요? 나도 그러고 여러 양반들도 그러고 그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자식을 낳고 키워내느라 어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됐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도 그 평생의 빚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바야흐로 한말제 여사님의 104번째 설입니다. 옛날은 내가 다 고생 해서 신어야 신었는데 시방 다 사서 뭐 심지 보성까지 다 사
신의 뭐 피는 세상이요. 우리 새벽에 5시 나서 채소하고 머리 빗고 있는데 잠이 안 오다가 어떻게 잠이 쓰리 들어버렸어. 며칠 전 며느리를 은행에 보낸 건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1,000원짜리 바꿔갔어. 1,000원짜리 10만 원. 아니, 세뱃돈 어떻게 다 줄 수가 없어. 그냥 반원은 1,000원짜리로만 100장.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찾아들지 짐작이 갑니다. 그 사모예가 서울서 갖다 준 거인데 도가 되시는 신발 명이었고. 차례는 형님 내서 드립니다. 먹고 갖고? 아니야, 자주. 아무리 늙었어도 아들에게 업히는 일은 어머니의 성정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해 첫날. 어머니는 느리지만 꼿꼿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얼마 전 디스크 수술을 받고 태어난 둘째 아들은 서서 어머니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연로하신 어머니께 아픈 모습을 보여드리니 이보다 송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삼촌이 얻고 와야 한대. 삼촌이 얻고 왔어야 한대 엄마를. 그래. 아이고 효자하다고 그러지. 둘이 아들하고 살면서 효자나거든. 삼촌. 성주에다가 잘 키우셔. 엄마 잘 걸어다니시게 좀 해달라고. 올해로 104세. 어머니의 건강도 한해한해 다릅니다. 내년에는 이제 어머니네 집 가서 지내야 할 게 뭐. 네. 어머니가 못 온 게. 내년까지 살아서 받을게요. 어머니한테 세배 드리고 세배 복타 복돈 타. 아이 과자 먹고 이거. 아유, 나는 가고 이거 먹고. 아버지는 안 하세요? 에, 나는 여, 허리 아픈 게 나는 빠지야. 어머니 오래오래 나 그 시기 정으로 오래오래 계세요. 어. 오랜만에 좋은 일이었네. 만 원이나 줘. 예. 이제 요놈 딱 저축해놔야지. 두고두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놔둬야 돼.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술도 사먹고, 이제 또 나 쓸데 써고, 이제 뭐. 돈 많은 거 갖고 쓸데를 다 써. 삼촌 만 원 드린 거 술 사 드시면 어떡해요? 술 사 먹으면? 예. 내비도 지가 먹는 거지, 이제. 집에도 줘? 아니에요, 저 아직 세배도 안 했는데요. 이제 손님들을 맞을 시간입니다.
형님도 집안의 가장 큰 어른 한말째 여사님을 뵈러 일가 친척들이 모여듭니다. 워낙 찾아드는 이들이 많으니 세배도 순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라도 만나 안부를 묻는 날, 집안의 어른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서이 큰딸 저쪽 끝에 큰딸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이요. 아들 있잖아. 아들, 아들 없어 이제. 딸만 그래? 할머니 군대 있는 거 새해 복 많이 받고 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 건강하시고요.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복도 많이 내가 복 많이 못 죽었네. 천원증만 받아가.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게 건강하라고 보는 게. 네. 100년 하고도 4년. 어머니는 당신이 누리시는 건강한 장수의 복을 나눠주십니다. 세배 받아 앉아. 내가 세뱃돈 줄 돈이니까. 내년이면 일은 상길 씨도 세배를 받습니다. 냄새 갑자기 나나. 아이고. 자.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해. 올해 건강하게 잘 몸 안 아프시고 잘 계시면 좋겠어요. 뒤 열쪽 딱 맞게 빼네. 어떻게 그래 나 많이 썩 돈 못 준 게. 나 누가 누는 건 내 것도. 어머니께 받은 세뱃돈 만 원을 받고 상기 씨도 복을 나눕니다. 내가 많은 돈은 못 주나마 그것도 적중하니 가져 계시아니. 네, 조카들인 게 저기도 돼. 저거 바람하다 차라리 계란을 바람하다 그날 오후 상기 씨도 마을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다닙니다. 건강하셔. 건강해요. 네,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기라. 네. 오래오래 건강하고 잘 계세요. 네. 몸 안 아프시고. 하여튼 어머니 다 잘한 게. 복 받은. 어머니 다 잘한 게 상기는 이제 복 받을 거예요. 이제 누나 말 다 잘해. 어머니 다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따숩게 해주고. 늙은 게 잡숙하면서 늙은 게 충계는 못 달겠네요. 저런 사람이 없어. 부모가 다 잘하게 잘하는 사람. 네, 저런 사람 이상 없어. 중요한 건 술 한 잔 잡수한디. 술? 있으면 한 잔만 주고요. 술 한 잔 드려? 대학교만 줘요. 청주인 게 이렇게 잡수도 돼? 잠깐만 줘요. 청주인 게. 후한 덕담. 수린심은 더 후합니다. 누가 나왔냐? 화장실. 화장실인데 저 사이당 다 차려서 피하는데 바쁘다고 간다고 한 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웬질이라 그러지 누가 저렇게 세례주가도 아니 딴 데 와도 순환 좋아하니까 신기한 게 안녕 계세요. 고마워. 설날 술 대접도 받았고 효자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삼촌,
올해 소원 있으세요? 소원 뭐예요, 올해? 소원? 해 바뀌었는데. 뭐, 소원이라고 뭐 있어요? 내가 이제 노력해서 내 욕심으로 떼려먹고 털고 그러는 것밖에 없지, 뭐.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도저히 어떻게 방울 수가 없잖아. 그런 게 이제 장 한 찬이라도 잘 사다 드리고, 그러면 행복하지, 뭐. 뭐 더 바랄 것이 뭐 있어요? 어머니 평생의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오직하게 그 곁을 지켜오니 그 순한 마음을 사람들은 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잔 두 잔 걸친 술 때문에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아들의 걸음센 갈짓자를 그리고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술 못 잊어서? 혼자 관계. 술 못 잊어서. 아무튼 술. 아니 술 먹는 거. 술 먹고 자꾸 음만 들이사는 거 듣기 싫어서. 모든 세상에 다 술 듣기 싫어서. 한땅 차면 잊어 먹어봐야지 의료. 그래갖고. 그게. 술 먹고 그냥 음만 들이만 틀리고. 아 신상을 내가 그런 꼴 보느냐. 어머니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냐. 참 따라다니면서도 나도 지장이 있고 그 거리도 못 오고 골칫덩어리다고 내가 이런 놈 하나를 한 뒤 3만 원 썩여. 아들의 횡설수설이 계속되자 급기야 어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따라다니면서 성가서 이렇게 오냐. 아이고 왜 저 가가지고 없네. 저기 가가지고 없네. 한 집 있으면서도 나보고 가라네 또. 그게 술 먹고 한 소리요. 술 안 먹으면 안 그려 삼촌도. 아, 그게 술 먹는 게 잡으면 자꾸 말을 해. 술을 먹고 싸운 게 그게 그래서 그러지. 근데 삼촌은 옳은 소리라고 하는데. 아이고. 옆에 사람이 야, 이제. 야, 야 속동. 그래. 알어. 고기로만 먹어. 네 속을 모르고 니도 내가만 안 줬지야 원장이. 술을 조금 잡더라고. 좋은 날 모자 사이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참머리하다 보고. 그래 이 의사 술도 먹지 말래야. 나 보고는 술도 먹지 말고 참머리야. 그리고 담배도 피지 말래요. 그런데 내가 담배, 술 담배 참아갖고 누전 일어갔다고 그 돈 못해갖고. 술에 취하니 어머니의 마음도 곡하게 들리나 봅니다. 따순입니다. 갔다 더웠다. 아이고 더운 집 난다. 더워? 우리 집은 춥잖아. 근데 내가 누워 쓰려고. 그래 누워 계셔. 밥 따줄게. 따준 게 좋잖아. 근데도 그 술을 먹고 온 게 내가. 삼촌 조금만 넣어. 이제 뜨겁대 어머니가 방 너무나 뜨겁다 그러는데. 뜨거 넣지 마. 그게 뜨거운 게 큰 놈을 넣고 짠짠한 놈은 넣지 마. 하나 끓이면 내놔. 다 꺼져 끓이는 것만. 어머니의 속을 있는 대로 상하게 하더니 아들은 이 와중에도 불을 지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방문을 닫았고 형수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누가 그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게 너 내가 공원에서 잘 키웠잖아. 너는 내다 떨어져서 딴 사람한테 가면 너 나보다 더 못 얻어먹었냐. 응? 어쩌냐? 내 마음이 어쩌? 비기시냐? 너나 비기시라고 하면 딴 사람은 갖다 줄 참이야. 너나 네 운명이나 내 원맹이나 똑같아. 왜요? 응? 왜요? 죽을 때 되면은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게 내 운명이. 응? 나도 걱정한다. 젊어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뒤
가슴 아프고 억울한 세월을 보낸 상계 씨. 가슴에 찬 바람이 붑니다. 이제 미워라고 하지 마라. 나. 어머니는 아들의 신세한다는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당신 속으로 나왔으니 허한 그 마음을 어찌 모를까요? 내가 마음이 그냥 안타까웠고 저걸 두고 어떻게 되나 누굴 눈을 감고 가냐 그런 생각들만 참으라. 울어. 하도 울어. 하도 퍽퍽하면 내가 퍽퍽해서 울어. 그냥. 다음날 이른 아침 상길 씨는 산에 있습니다. 아, 무겁네. 그는 다시 우직하고 부지런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69. 덩치보다 큰 통나무로 옮기기엔 아무래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를 따숩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 얼마의 힘이 있고 나무가 있는 지금 그 일을 해낼 뿐입니다. 아이고, 겨우 그렇게 없었냐, 인자. 간식도 누군가 챙겨줘야 먹는 그는 산에 오르면 나무 생각뿐입니다. 정월, 6월, 3월까지 하잖아. 나무를요? 네. 3월까지는 안 해도 하이타로 매천을 해야지. 그래야 실어다 주지. 그리고 틈싹을 주던지 이제. 늙은 아들의 머리와 등은 온통 땀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면 저런 보일러도 안 놓고 이제 어떻게 기름 사다 조금씩 떼감선 그렇게 잤지 살았지. 어머니 계신 게 보일러도 새로 놓고 저것도 어머니가 놓아놓은 거야 보일러. 아이고 이제 한 번만 가지고 그만 가지고. 아이 내가 제가. 들이 나무를 하는 산 맞은편 집. 어머니는 당신의 부지런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안 살림. 쓸고 닦기로 수십 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생겼어? 왜? 요 기대고 앉은 자. 아무리 닦아도 안 돼, 이거. 여긴데요. 참네. 닦아도 앉아. 여기도 앉아. 땀난 놈, 옷을 땀난 놈을 입고 와. 지대는 게 그런 거. 가 앉은 자리가 이리요. 지대고 앉은 자리가 이렇게. 안 돼서 그만. 자식도 내가 이렇게 숨을 보니. 내가 낳고도 숨을 봐. 6남매 중에서도 가장 애틋한 아들은 사는 동안 넉넉지 못한 집안의 살림꾼이었습니다. 성들은 놔두고 지가 가서 깔비다가 되지. 나무 다 해서 되지. 그랬어. 아, 찾겠어.
그래갖고 그러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 군인 갔다 와서 그런 게 그냥 다 속이 상해 죽었어. 그 모아뒀던 땔감을 드디어 산 아래 집으로 옮깁니다. 요게 식량이나고 정거죠 이게. 맞아요. 식량 똑같아요. 식량과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거지. 시청 산림과에서 간벌을 하고 주민들에게 가져다 쓰라고 놔둔 나무들. 부지런한 상기 씨는 그 나무들을 일일이 지게로 저 날랐습니다. 땀으로 모은 귀한 식량을 싣고 상기 씨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합니다. 올라가서 그래요. 밑에서 둥클리 왔고 있지. 저 사람이 적용계로는 아. 저 호지. 어, 잡아, 잡지. 이 정도면 한동안 나무 걱정은 없을 겁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밤.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게 불편하신 어머니는 앉아서 저녁을 준비하십니다. 몇 시간째 불 앞을 지키시더니 머릿국을 삶으셨네요. 할머니는 고기도 안 드시면서 뭘 자꾸 이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먹인 게 저렇게 이러러지. 이렇게 걷어 먹인 게. 아이고. 그러나 매끼니 밥상에 고기를 낸다는 건 다만 얼마여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림 9단의 어머니와 아들은 값싸고 살 많은 머릿고기를 삽니다. 어머니의 국, 어머니의 찌개엔 그렇게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참 밥, 젊었을 때는 이거 사흘이 안 갔어, 그냥. 지방 이제 그런 계기도 많이 끄고 밥도 끄고 그랬어. 밥도 짧게 먹고 이제. 아들을 위한 고깃국이 상에 오릅니다. 조심들 이따 밥 먹고 옷들이 벗어라. 내가 월급에 줄게. 하나 꿈에 줄게. 어느 결에 어머니의 눈은 아들의 고단했을 하루를 보셨네요. 뼈를 더 찢어지기 전에 꿰매야 한 게. 지게 지르는 게 그래, 지게 지르는 게. 어. 옷이 저렇게 찢어질 때 살은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 오늘 또 그거 막 떼려면 아타 천만이라는 생땀 났네, 그냥. 이게 그대로 그렇게 막 하냐, 그대로. 그 안에도 그냥 우리 먹고 산디 그대로 해요. 우리가 떼려면 못하니라고 그러지. 아, 또 나중에 떼려는 게 괜찮기는 한디. 그래서 어떻게 허다한데 풋나무를 뜯어서 뗐지라도 허다만죠. 어머니를 위한 불을 지피고 아들을 위해 고깃국을 끓이며 애틋한 모전 그렇게 70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노래자랑 이거 일요일인가 봐? 일요일이 오늘이 옷 벗어서 싹 내놓고 와. 존놈 입고 와. 존놈이 어디가 있을 거지? 이게? 여기로 꾸며야 하는데. 응, 있네. 내가 꾸밀게. 안 봤으면 모를까? 봤으니 그냥 계실 뿐이 아닙니다. 아이고, 꾀질란가 몰라. 자꾸 달라. 이달이 달라고, 세달 달라고. 꼬부라지기만 해도 안 들어가. 그 옷을 두껍게 입고 입고. 69 아들의 어두운 눈이 오늘은 제대로 바늘길 찾을까요? 어,
못 깨울러냐? 너도 못 깨자. 나도 못 깨자. 아, 잘 깨었는데 그러네. 나 이제 빠진다 저. 똑같이 요거를 골매치야지. 낡고 구멍난 옷은 마치 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땀 엄청 그냥 땀을 흘렸던 게 땀내가 겁나게 나. 시큼한 땀냄새 참아낼 수 있는 이가 상계 씨에겐 하늘 아래 어머니뿐입니다. 타박을 들으면서도 불을 지펴주는 이도 어머니에겐 상계 씨뿐이죠. 그렇게 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사 맞을까 그만? 주사 맞아야지. 주사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일단 혈압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항문 쪽으로 용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출혈이 조금씩 계속 있어요. 깜빡이지 모르고. 그래서 약간 이제 어지럽고 항상. 차 속에 있어가지고 동차. 혈압약 잘 드시니까 괜찮고. 아직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왜 안 먹었어요? 아무리 정정하다 해도 어머니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104세의 노인. 이런 날은 상규 씨도 산에 가는 걸 미뤄둡니다. 좀 피곤해. 연세에 비해서는 어머니는 굉장히 정정하신 거예요. 혈압은 성인병이 때문에 보통 이제 60 넘어가면 다 생기잖아요. 근데 어머니 가지고 있는 것은 당도 없으시고 그냥 혈압만 좀 높으세요.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혈압약 한 알 정도 먹으면 이렇게 조정이 될 정도. 아휴, 이건 혈압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어머니 따서 드리라고. 네, 어머니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드시면 되고요. 뭐냐, 어머니는 식사를만 잘하시면 되니까 다른 것도 안 하셔도 되고 주사 잘 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요. 네. 조심히요. 힘없는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속상합니다. 야, 고기 같은 것도 사오면 팡팡 먹고 그래한다. 안 먹었던 게 찬물에다만 말아서 먹으니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밥도 작게 써 먹고. 그런 어머니께 아들이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그저 방이라도 따숩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누워계신 날, 며느린 수시로 드나들며 집안을 살핍니다. 고기는 저기 하는데 생각도 많이 하셔. 그런게 저기 나무에다가 그래도 저기 나무 보이라로 그냥 광 꼬시게 떼주고 그런게 어머니가 할발시잖아요. 10여 년 전 어머니는 상길씨를 데리고 둘째 아들네 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없는 날이 오더라도 형과 형수가 상길 씨의 그늘이 돼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마을에 살게 되면서 상길 씨가 가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산 아니면 형수님 댁입니다. 네. 나오고 있죠. 아이고, 죽었다. 저기 도련님은 소식이 없죠. 일만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상길 씨. 다듬어야 할 고추가 산더미입니다. 나도 제철이가 나온다. 시간 되면 나 이제 소 밥 줘야 나도. 그런데 이거 또 따야 돼. 아니, 그러면 여자 신집살이보다 소가 내가 신집살이라고. 막걸리 한 잔 주던지. 막걸리 한 잔 달래요, 형님. 막걸리? 예. 자, 삼촌 차. 농담도 하고 목도 축이고 매운 고추 냄새도 이만하면 참을 만합니다. 오늘 세참은 좀 특별합니다. 기현 넷 두기가 다 왔다고 그러네. 막걸리 한 병 갖고 와도 돼? 이 이따가 조카들 오면 또 그 먹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열 병 얘기했지. 내가 간만에 볼게. 귀한 메뚜기 간식과 시원한 막걸리. 며느리가 가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 계셔. 여기 옛날에 저기 한 메뚜기. 아빠! 메뚜기 참 옛날 된 메뚜기를 이렇게 찍한 등으로 잡아서 잡을 때 잡숴봐. 그냥 안 띄고 먹잖아. 평소 막걸리 한두 잔 정도는 즐기는 어머니. 그 옛날 고추보다 매운 시집살이를 해내는 14살의 어린 며느리에게 시아버진 애쓴다며 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조금만 더 먹는 게 취해. 안 취해. 참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 생각난다. 아가 술 따라갖고 아가 이놈 한 모금 먹어. 네가 나한테 나 이렇게 술 먹으니 그 생각난다 정말로. 세월 지나 104세의 어머니는 마음 고운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나 이제 어머니 이거 따다 드셔. 나 집에 갈란게. 손님 왔으면 가만히. 그래. 갈게. 40년을 넘게 봐온 며느린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우는 게 좋아. 성질이 좋아. 우리 며느리 수우는 게 안 생겼다고? 혼자 있는 시간. 며느리가 수시로 드나드니 적적한 것도 덜합니다. 참 식성도 변해갖고 젊어서 메뚜기도 많이 잡아다가 우리 알뜰도 볶아주고 우리 영감님 이어로 온 사람 집까지 그 양반 볶아주면 술하고 참 잘 먹었는데 그때만도 버럭지다고 안 먹었는데. 며느리는 치매 걸린다고 여기서 며느리가 치매 걸리면 이렇게 안 걸리게 이러고 있으래. 이런 것도 이렇게 깨고 있으래. 내가 치매 걸리가니. 아니.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치매 걸려. 이런 거 안 해도 치매 안 걸리지. 며느리가 흐르는 대로 시킨 대로 해야지.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어. 아마 등절이 또 변할란지도 모르게 아직까지는 내 마음이 튼튼한지. 인생사 100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살게 한 힘은 상기 씨였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내가 여기 누구 필요하고 이거 여기 있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걷어내고 캐야지. 마른 덤불에 덮인 형수님 네 발. 얼어붙은 겨울땅 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이게 요 도라지 나무냐요? 요거 요런 게 이런 게 이제 요런 놈은 반찬 놈은 좋아. 이렇게 다당불이 안 난 놈. 다당불이 난 거는 긁어먹기가 힘든 게라. 아, 이것을 안 사가려고 한다는 게 딴 사람. 어이구 크다. 상길 씨와 함께라면 빈 들에서도 양식을 얻습니다. 이거 봐요. 양이 적지가 않다니까요. 저녁 찬거리로는 좋게 차고 넘치는 양. 그런데도 상길 씨는 언 땅을 파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어서 계속 얼었네. 지금 하면 안 돼 이거는. 그걸 상길 씨가 모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키우라고 하냐. 집에 방에 그 양반도 반잠 안 자고는 막 이것을 빗기 적힌던 게. 그러면 어떤 때는 안쓰럽던 게. 노예인인데 젊은 사람 같으면 잠 안 자고 하지만은 노예인을 갖다가 그러니 군대도 나 사병들 조교가 물속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한다는 게 그거하고 여기 언 땅 하시는 거하고 언 땅 파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태워라고 온가 그러지 세워라 옮겨라 그러지 뭐. 어머니의 말이라면 비록 그게 언 땅을 파는 일이라도 우직하게 해드립니다. 머리는 어렵다. 어려가지고 잘 아파지고.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왔어요. 어디 몇 사단 갔다 왔어요? 저는 후방에 있었어요. 후방에? 네. 나도 후방은 후방이요. 골병 다 들어버려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 시집살이야. 여자들 억신 사람 시어머니 오작시는 사람이 이게 지금 시집살이다 군대가. 산 넘어 집으로 가는 시간. 상길 씨가 이웃 청년과 산으로 향합니다. 여기 그 세 개 있던 거 봤죠? 네. 그것도 가져갔잖아 제가. 이게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 네. 저기는 먹기 너무 멀어요. 이쪽으로만 해야 될 것 같아. 이쪽 저 저 위에 거까지만. 삼촌 저기 봐봐요. 저기 네. 저 위에 거. 네. 저 위에 거 싹 갖다 날려야지. 저거 한번 매봐든가 매고 아 매일 수 있어요. 지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땔감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무 욕심이 발동합니다. 안 무거워 삼촌? 아 말라서 좀 개복기를 한디. 예. 여름은 탄단하겠는디. 그건 오발라서 그렇지. 그냥 너무 무이자 해보고 갑자기.
그렇게 한 토막도 그렇게 심는데. 네. 그러면 다 내놔라고 왜 죽다를 치워야 되냐. 아, 다 생각난다. 태풍이 쓰러지고 간벌한 나무들은 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눈에 띌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욕심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대로라면 어머니는 이 시간 아들과 함께 TV를 봐야 합니다. 아이고 참, 6시 대우양 볼 시간 이미 원래가 늦었는데 여태 오도 안 오고. 5시에 먹는 저녁도 거르시고 함께 보는 TV도 혼자 보려니 흥이 안 납니다. 아들이 오지 않아서입니다. 온대요. 여태 그냥 아 8시가 돼도 안 와. 어떤 때는 9시가 넘어도 안 와. 너무 일가 갖고도 그래요. 길은 어두운데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 위로 어둠처럼 잔걱정이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심란해 TV도 꺼버리셨습니다. 상길이 왔냐? 상길아. 풀이가 짙습니다. 누가 온 걸까요? 상길아. 먹고 문 청량한 것 같아. 어머니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아이고 참, 내비가 잘못 들었는가. 소리 난 것 같아서 불러온 게 오도 안 했어. 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오만 가지 걱정이 스며드니 큰일입니다. 애를 태우던 빈 길로 터벅터벅 익숙한 걸음걸이. 어머니가 기다리던 소리입니다. 상길아, 문자리 난개긴데 불 때만 불을 또 그만 넣지 또 넣네. 상길아, 어? 또 불 넣냐? 어? 몇 개 넣지 몇 개? 조금만 넣어. 늘 그렇듯 불씨부터 살피는 아들. 이거 나한테 넘겨 있잖아요. 아들 있구먼. 다 타야 한다고. 애면 글면 저녁 내에 어머니께서 기다린 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불이 먼저냐 어머니께 얼굴을 비추는 게 먼저냐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방이 따뜻한 게 먼저입니다. 아, 꺼버렸어. 왜? 그거 갔으면 그걸 갔다고 하지. 형준이가 막걸리 받아다 놨다고 와서 막걸리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갔었던 게 그 성내기 집에 가면 성내 집 있다고 그러고 또 성경이 집 있으면 거기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어디로 갔는가 지달리잖아. 어머니는 예순아홉의 아들을 어린아이 보듯 합니다. 가 자라. 자다가 불을 떼지 마. 돌다 깨보세요, 어머니. 자. 100년 세월에 굳건히 살아내신 어머니도 아들은 늘 애틋하고 걱정입니다. 나무가 갖고 혹시 큰 나무 지고다가도 자빠진가도 싶고 끊다가도 그냥 어디 욕구나 어디 등골나 다치면 어디 보던 수도 있는데 안 오면 애가 터지고
마음으로 그냥 방정 맞은 마음 밖에 들어가. 꼭 그 마음이 들어가. 그럼 나쁜 마음이 들어갔어서 죽었어. 아들과 함께 온 70년의 날들. 아침이면 어머니는 아들부터 찾습니다. 성길아, 성길아, 성길아. 성길이 거기 있냐? 야, 장담한다. 오늘 미주 뛰라고 온 게로 어디로 또 가면 금시 가버렸네. 참. 성길아, 성길아, 지푸라기 짧게 헤맸지만 깨끗이 추려서 갖고 와. 추려서 갖고 와라. 깨끗만.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만드는 풍경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잔소리도 무심히 들어넘기며 손발이 되드리는 이는 늘 그렇듯 상길 씨입니다. 어디에서 갈 거라고 하네요. 배주, 배주 깔으라고. 붉게 말라라고. 말 잘 듣는 아들은 깨끗한 지푸라기로만 추려갑니다. 네. 오. 깨끗하게 만들어갔군요. 그 백가태다 와서도 탕이 났네, 여기가. 이렇게 매주는 그런 거죠. 우리 안 먹으니까. 작년 가을, 아들이 콩을 찌으면 어머니는 옆에서 매주를 빚었습니다. 사서 먹는 건 당신 성에 차지 않아서죠. 이거 이제 서울로 깨끗이 씻어야 해, 장도 안 먹게. 더 띄워야 해요, 저 방에다가. 장장 90년에 이르는 주부 경력. 어머니는 가을이면 붉은 고추를 걷어 고추장을 만들고 음력 정월이 되면 손수 장을 만드십니다. 쓱쓱 솔로 깨끗하게 메주를 닦는 어머니.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정갈한 살림 솜씨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른 데다 오면 총장이 엄만 나대요, 이게. 다른 데 해도 총장 먹어, 먹기는 먹은데 더 유다는 게 더 좋디야, 지푸라기. 말끔하게 목욕제기한 매주들.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덧입은 어머니의 장은 느리고 더디게 만들어집니다. 산에서 주운 땔감을 집으로 실어온 게 며칠 전. 상길 씨에겐 일거리가 쌓였습니다. 하나, 둘, 세 뼘이거든. 세 뼘인데 요 정도 잘라야 하는데. 문이 안 닫아져요, 나머지만. 세 뼘 두치 정도야 하는데. 게으름을 모르는 상길 씨의 우직한 톱째. 근데 아침부터 뜸이라고 우리 삼촌. 날이야, 야 뜨거운 날은 뜨거운 날은 땀으로 맥지르는 게 뭐죠? 아니 이따가 햇빛 조금 들어오면 하지. 근데요, 근데 아침에 겁나게 썰어놓는 것만 새복이 있나 갖고. 요놈 닭이지. 저기다도 또 쟁이 놓고 썰어놓은. 아주 장사야, 장사. 겨우내 고집스럽게 모은 나무들을 일일이 잘라내야 하는 지난한 일을 그는 묵묵히 해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계톱으로 하던데. 조금 있으면 또 소사료도 사야 하고 그런 게 그러지 뭐. 그 사람들 같이 막 써버리면은 내가 어디 잘 번개 걸지. 그런 사람은 체격 좋고 막. 더디고 느리게. 그렇게 들인 시간과 정성 덕분에 어머니의 방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그게 나 손을 끼는 게 나 모를 때죠. 그저 두 도랑 하면 50만 원 아뇨. 네. 아저 60만 원 아뇨. 네. 그리고 이렇게 담아댔는 것 같이 따숩까디. 기름이요? 이렇게 따뜻하다가 그냥 몇 시간 또 그 시간은 돌아 차고 그런지. 속마음을 말로 다하기엔 아들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타고 있는걸요. 그날 오후 상길씨 방 안에 뭔가 중요한 걸 찾아 나옵니다. 가세를 게 없는데 뭐 딴 것을 넣고 뭐 면두기도 갖고 와야 하나? 그동안 상길씨는 직접 이발을 하고 견공 프리의 털도 손수 깎아주곤 했습니다. 내가 대가 그렇게 깎아주다지. 그래요, 대가 이렇게 깎아봐. 아니, 니가 깎아, 니가. 응. 내가? 응. 삼촌이 깎은대. 삼촌이 잘 깎는다잖아. 아니, 잘 깎아도 못해도 나도 이제 대가 하면 되지. 이발소 관원이, 이발소 관원이 여기서 오면 돈도 안 주고 좋잖아요. 사실 어머니는 아들의 실력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막 멀리 깎지 마. 이게 싫은 게. 운신이 불편하고 여러 사람 성가시게 할까 봐 오늘 처음으로 아들에게 가위를 허락하신 것뿐이죠. 이렇게 해준다고도 왜 자꾸 받아오고. 고마워 있으면 뭐 그렇게 비기 싫게 안 해줄던데. 참 고마운 소리 듣네 정말로. 이걸 잘랐지? 삼촌 근데 요즘에 미장원 가면 이쁘게 잘 깎아줘요. 미장원에 가면? 네. 감사 거기서 깎아주지. 그러지만 이제 어머니가 복댕이 그 여러 사람의 차비가 들잖아. 그런데 가면 우리도 가야 하고 막 그런 게. 아유. 어? 어디 안 남질 않는데 가만 있어. 깨끗하게 아프네 이거. 먼 옛날에도 비슷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어머니는 보자기 두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바가지 머리를 만들어주곤 하셨죠. 영자씨랑 보고 깎았던지 그러는 거. 어머니 봐봐. 어? 마음이 들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제 어머니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저 봐봐. 여러분 어디 있을게? 깨끗한 걸 갖고 돼요. 가지로 그냥 큰 놈을 띠가 보니까. 큰 놈을이야. 양쪽간 네가 여기가 비지. 참배 알다 걸로. 깨끗한 걸 갖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네. 엄마가 볼 수 있대. 이렇게 놈. 보는 것이 이렇게요.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위장원에서도 와서 보면 잘못 간 건가 그냥 지랄 같아요. 그런데 요거 이쁜다. 갑자기 뚝 말씀을 잊으신 어머니. 아들은 눈치만 살피더니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효자요. 효자. 효자는 효자인데 한 번 더 성질냈다면 그때가 좀 잘해. 바가지로 부르대고 부르대면 그러지. 그니 배냄이 없이 그냥 끈끈이 자리하지. 머리가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끈끈한 효심이라 칭찬을 하십니다. 며칠 새 하늘빛도 바람끝도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판 좀 요리 줘. 네 판? 네 개. 어, 있어 봐. 어여. 삼촌 나무 많이 해놨어? 우와. 뒤에 와서 어디가 나 조금 속여야지. 내가 골병 들어주고. 그 분이라인데. 근데 돌아가면서 얘 뭐 나무 있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저 서울에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제 봄을 준비할 때. 긴자리다 도와 포개진 우리 머리 피어 없는 데다 갖다가 꺼져보다. 이거 떨어지도 아니에요. 꽃잎 같은 고추 씨앗은 벌써 싹을 틔웠습니다. 여기지 싹이 아니, 싹이 텄은 게 겄나? 아니 일주일 있어야 돼. 일주일. 이게 텄잖요. 여님이 이제 땅으로 이렇게 박고 올라오고 있는 게. 이 이제 여기서 근데 요 모판에서 이렇게 요만큼 올라오면요, 요만큼 올라오면 그래갖고 이제 또 키워 한 달 동안. 그러고 밭으로 또 나가. 저거라고 나누면 또 밭으로 나가. 그게 거창이 이게 공력 들은 거단 게. 상길 씨도 봄맞이 준비를 합니다. 작은 마당에 흙을 도두고 거름을 뿌려 그는 힘 좋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밭은 두 식구 좋게 먹을 푸르고 실한 것들을 내줬습니다. 봄 된 게 이제 시작이야. 꽃주스도 숨고 있습니다. 104번째 맞이하는 봄. 머지않아 이 빈밭에도 푸른 싹이 움트겠죠. 그다 뭐 좀 올래. 이제 고추 너무나 많이 오지 말고 뜨겁고 그런 게로 이제 저쪽으로 조금 하고 이제 다른 것을 그러니까 상추 한쪽 숨고 고추만 한쪽 옮기고 그러면 되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1년 농사도 일이 공이 드는데 하물며 자식을 품고 키워내는 일이란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 걸까요? 밥이 되디요. 핏기가 없은 게 그래요, 자꾸. 섰으면 핏기가 없고. 심이 없으니 핏빛 자빠지려고 여긴 게 섭은 자꾸. 다리가 심이 없어서 픽픽 자빠지고 근데. 근데 고기라도 자꾸 먹어야지. 사원놈을 찬물에다만 말아서 먹는 게로. 100년을 넘게 써왔으니 어머니의 몸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뭐 살찌는 거 뭐 더 몰라요? 예? 살찌는 거 혹시 모르냐고 저런데. 살 늙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말랐는데 뭐 살찌는 것이 어디가 있나. 고기랑 젊으면 고기랑 막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지만 아무리 먹으려도 안 들어가서 못 먹어. 살찌는 거는 왜요 삼촌? 아예 말라서 또 후딱 돌아가실 때문에 불쌍한 게 그러죠 어머니. 할머니가 불쌍해요? 어. 다음 날. 아, 수도꼭지 사고꼭지. 고치 뭐 어떻게 고칠 게 알가니? 아, 여기 이제. 정수가 와서 해준다는데. 아유, 내가 우리가 건지. 아니, 그거 이제 고장나서 정수가 와서 사게 놔둬. 그런 게 사와야지. 받아놔야지. 설에 다녀간 조카가 또 언제 올까요? 당장에 필요한 것도 아닌데 상길 씨는 수도꼭지를 핑계로 집을 나섭니다. 게다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장구 하나 버리네? 꼭 그런다면 이거 했나? 여기도 해놓으면 장구가 버리고. 끌려놔야지 이제 무신 날도 사가고 그러지. 아예 무신 날도 일요일 날도 사가고 그러지. 장구 안 온다니. 미련이 남지만 정작 사려고 한 건 따로 있죠. 장에 나오면 필요한 것 외엔 눈길도 주지 않던 상길 씨. 그런데 한 번 멈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은 건 다름 아닌 기계 턱.
요게 37만원 돌이야. 요 놈은 산에 갖고 가도 되고, 요 놈은 못 갖고 가. 코드를 꼽아야 한 게. 선 느려갖고. 편하게 하겠지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는 요게 하나야 15만원, 20만원 정도 샀었어. 옛날하고는 이제 물가가 틀리지, 오빠는. 옛날에는 물가가 싸지, 싸고 좋고. 근데 지금은 물가가 그냥 잠만 하룻밤만 자고 있나면 펄떡 뜨고 그러잖아. 이 오빠는 저 꼴대기 사는가 봐. 근데 몰라 가격을. 그치? 그래야 뭐 줄까? 오롯이 자신의 등으로 저 나르고 일일이 손으로 잘라오는 딸감. 상길 씨의 시간은 분명 세상의 속도보다 더디게 갑니다. 그 느린 시간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냅니다. 아이고, 봄이 이제 들어가는 것 다 따뜻해. 날이 추워오면 좋구만. 누워. 이리 와. 따뜻한 방과 어머니, 그리고 동물 가족. 상계 씨의 느린 시간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길 씨, 양손에 든 짐이 묵직합니다. 상길아 부르는 목소리가 없으니 아들이 어머니를 찾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많이 사오냐? 여기 사놨는데 많이 재난이디야. 잠깐만요. 어떻게 이제 찰짝찰짝 그래도 사례는 되어가면 찰짝찰짝 나자가 야 이거 들고 사올 동안 알아 이제. 수도꼭지는 핑계요. 비싼 기계톱은 구경만 했습니다. 원래부터 사려고 마음먹은 건 닭 한 마리였습니다. 됐네. 닭은 예. 이렇게 해갖고 예. 혹 고아야 맛있다고 한다고. 기계톱쯤 없으면 어떻습니까? 톱날 잘 갈아둔 톱이 있는걸요. 요것도 넣은 거요. 조금 양나무. 요게 엄나무거든. 요게 네. 엄나무. 그리고 요것도 엄나무고. 요건 우갈피. 요놈도 좀 끊어와야 하고. 우둘나무도 좀 끊어오게. 봄에 달라고 눈뜨기가 탁탁 붉어졌어. 따뜻한 봄이 오면 상길 씨 나무를 좀 덜해도 될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온나무, 우가피. 보일러가 아니라 닭백숙에 넣을 것들입니다. 닭에다가 기름이 안 나라고 닭에다 넣는단 게. 그리고 약대라고. 약대비. 지난밤 핏기 없는 어머니의 다리가 영 마음에 남았던 아들. 몸에 좋다는 건 뭐든 다 챙겨 넣을 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도라지. 인삼 넣으면 좋지. 그렇지만 인삼이 어디가 이까지? 생삼 한 뿌리에 요로 요보다 적게 큰 놈 한 뿌리에 10,000원, 15,000원 그렇게 돌아오는데 인삼은. 언 땅을 파고 직접 키운 도라지. 이만한 정성이면 도라지도 영험한 산뿌리 같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이 벌써 소트로 한가득.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뭐니 해도 달기죠.
우리를 더 보세요 하려고? 많이 보세요 하는데. 닭 한 마리 치곤 함께 넣는 재료가 너무 많아 보이죠? 그게 닭을 많이 한 서너 넣어도 말이 돼야 하는데 연자 오돌려면은 뭐 괜찮고 물을만 많이 벗으면 돼요. 괜찮아. 뭐 식구도 적은데 뭐 얼마나 많이요. 이제 잘 끓여내기만 하면 됩니다. 100살이 넘도록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매끼니 밥을 차리고 고기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드시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잡수고 그러면 된디. 순자지 찬물에다가 잡수잖아. 어머니가. 오늘 처음으로 아들은 어머니를 위한 고깃국을 끓입니다. 당기라. 당기라. 불 조금씩 넣어. 조금. 요만 뜨거운 거 갖다 넣어. 요만 뜨거운 거 하나만 더 넣어. 물로 넣어? 응, 물로 하나 넣으면 돼. 하나만 더 넣으면. 이제 나도 이제 신아합으로 끓게. 막 그렇게 끓으면 삶아지도 않아. 신아합으로 끓여야지. 신압으로 익어가는 백숙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아들이 해바라기를 합니다. 어느 결에 어머니는 아들의 굽은 등을 먼저 보십니다. 삼진아. 뭐? 요리 먹어. 옷이 눈치 좀 털기 요리 안 줘. 이거. 뭐? 요즘 인간이야. 네가 건강이야. 내가. 그지, 네 손에 내가 얻어먹고 산디. 네가 그것도 나를 데리고 있은 게로 네가 복을 받아서 그도 네가 그것도 죽기라도 거지간다 이거. 앞으로 오래오래 네가 오래오래 살아. 엉망이도 뭐 신세 타령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시방 그냥 혼자 심각 뭐 혼자 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냅둬. 손 아픈 게 어머니. 아프기는 뭐 얼마나 문제가 와야 될까지? 털이가 백이 갖고 그러지. 산에서 일어나거나 밭에서 일어나 옷을 죽게 탈탈 털어야 해요. 앞으로도 네가 오래 해. 오래 살아야 한다. 안 아프고 그런 게 뼈 아프게 하지 마. 그런 게 뼈가 아프게 하지 마. 그런 게 술이 인간이 먹어. 서로의 곁에 머물며 70여 년을 동행한 모자.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부부 같아. 어머니가 많이 잡수하는데. 어머니 속에서 나와 수십 년을 함께 했으니 닮은 게 당연합니다. 아유, 다리 걷는 게 돼. 둥그러지려고, 부서지려고 한디? 너무 썰어졌는가? 이거, 부서지려고. 너무 썰어졌는 게 돼. 어머니가 하시는 걸 어깨 너머로만 봤지 끓이긴 처음. 제대로 됐을까요? 이거 뒹굴는 거다. 오, 복살 맞았어. 어머니는 이번에도 고기보다 국물을 뜨십니다. 그러지 마. 안 먹으면 그러지 마. 건더기 못 먹어. 껍데기나 쪼개 밑으로 줄까요?
노란 게 한눈에 보기에도 진고. 호호 불어가며 어머니께서 달게 드십니다. 만나네 대죠 그렇게 먹은 게 먹을만요. 참말로 실제로 처음 먹어본만. 걱정 말아요. 뭐 다 과는 뭐 한 마리에 돈 많은 반에서는 그거 몇개 안 가지고.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옵니다. 상계신의 집 위로 따스한 봄볕이 찾아듭니다. 구석구석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한발째 여사님은 당신의 104번째 봄을 맞습니다. 닦는다고 닦아도 여봐. 아이고 그냥 문제가 어떻게 온다. 아이고 다 닦도 못했다. 손이 들어가야 네가 손이. 아들이 불안해 일평생 약해질 수도 없었던 어머니의 인생길. 안 되네, 안 돼. 애달프고 가슴 아픈 세월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여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면서 빨아먹는 거 있는데 길게 그것이 없으면. 그러나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보다 함께할 내일은 그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걸. 그럼에도 어머니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길. 아, 그 좀 그만 떼. 연기가 자꾸 나다. 아직 안 따서 그래. 아직 안 따서 그래. 오늘도 어김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들은 불을 떼고 어머니 말리고 그렇게 모자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